네, 경기 시작했습니다. 2017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아프리카와 타이거즈의 1세트 3회 자체가 오,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요? 자, 유채업 이거는 죽었다고 하는데 올라프가 체력 적은 상태에서 세게 쓸 때 여유있게 이거는 3회도 내려와 있거든요. 다시 2연속대 한방에 잡았죠. 그리고 진격과 그리고 마린이 와서 미키를 잡았는데 VR에 나뉘어진 상태고 통한 추가적인 상황 보겠습니다. 그런데 좀 아파요. 마린 뒤로 빠지고 네 여기서 걸렸어요. 스피릿은 도발되면 이거 다음 도발과 도발! 추가적인 히트가 되지 않겠습니다. 전멸 없잖아! 전멸 없잖아! 전멸 없잖아! 대박! 대보다 좀 뒤쪽에서 미키가 올랐는데요. 챙구! 챙구 넘어오는데 못 넘어왔어요. 그러면 서만까지! 서만도 위험해 보입니다. 더블캣! 자 그리고 막았어요. 기가 막히네요. 락 스타일거지가 이런 거 이런 거 다 맞으신 넘어오는데 버네티 넘어올 수가 있어. 넘어왔어. 넘어오는데 미쳤다. 전략이 스피릿 버린 스피릿 치고 빠지기. 이번에 정말 잘 치고 빠지네요. 하지만 커튼 걸 받아줘. 대신 근데 이러면 추신이 위험한데요? 그럼 크리버 잘 빠져야죠. 회복 써주면서 살아갔어요. 겨우 살아갔어요. 좋은데요? 전멸 빠지면 또 되게 피곤해요. 그렇죠. 좋은데요? 그래도 한번? 이쪽을 한번 이거 넘어오면 일단 키 탈지 걸려 있는데 그래도 잡히겠죠? 마린 이래 안 좋은데요 이거는 최악이거든요. 여기서 마린 잡았어요. 여기에서 가장 컸던 건 쉔궁이 생각보다 좀 많이 야는 게 일단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. 일단 하자마자 그렇죠. 일단 그래도 또 하게 첼렌가 조심해야 돼요. 공격적인 쉔궁 사용합니다. 두발 제대로 올렸고 여기서 버티면 가이드 될 텐데 풀어 버티면 돼요. 버티면 이깁니다. 그렇죠. 키드 조합이기 때문에 한 턴만 버티면 이겨요. 자 이렇게 그쵸. 되면은 키 선수까지 잡아내고 앞에서 카밀이 마린이 합류한 타이밍도 진짜 기가 막혔네요. 이게 문제거든요. 우리도 불편하고요. 내려올린 것 같은데 아까 내가 결국에는 맞았더니 결국에는 그러나요. 나가지 마. 자 쉴드 한턴 버티고 다음 도발을 위로 도발을 했어요. 그러면 오히려 뒤쪽에서 올라파 스페인 근데 내가 바로 내 마무리한다. 내가 바로 내 마무리한다. 내가 해냈다. 빈집 털이 제대로 했어요. 늑대 2척 우리는 동료다. 사실 우리는 친척이다. 걸림 이게 월드 이런 데서 상담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일로 와 근데요 하지만 미키가 그럼 이러면 잠깐만요 이게 쉔이 앞에서 단단하거든요. 아니 이거는 아프리카 플렉스 던졌습니다. 아프리카 플렉스 제대로 던졌습니다. 자 이거 크레이머도 이거 완전 이런 식으로 다 죽었어요. 마린이라는 큰 그릇의 남자가 그 그릇에 맞게 올라가 나와서 나오자마자 투시 시간이나 몸으로 버틴다. 데커스 점점 이거 그대로 내 패스! 그냥 굳이 힐드! 경기 마무리됩니다!